주라, 주라 오늘 향수 뭐 쓴 거예요? 살 냄새요? 미칠 것 같아. 아 씨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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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 광고 방송 후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에 넣었다 빼려고 했어? 들어있는 거 빼고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백업을 하면 되겠죠? 지금 마음을 200% 끌어올려서 은별이한테 잔소리. 와 나 이거 처음 본다. 그냥 다짜고짜 야발연화로 시작해보자. 그럼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맞짱 믿어요. 아 이거 요즘 부담인데 요즘 저는 대가리 커가지고 혼나질 않아요. 빚을 다 갚게선 안 됐어. 너무 많이 혼내가지고 이제 혼낼 주제도 안 떠오르고 사실 요즘 안 받는 추세였는데 이 미션을 너무 큰 돈이라. 그래 그게 좋겠다. 은별이한테 어떤 주제를 혼내야 될지 상의를 하고 혼내는 게 좋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방송 중이에요. 시발년아! 시발년아? 내가 지금 방송에서 큰 돈을 받았어. 너를 혼내라고. 어 뭘로 혼내죠? 하다가 우리끼리 이제 고민을 좀 해봤거든? 그래서 너랑 상의를 해서 뭘로 혼낼지 정하고 그 다음 혼내기로 했어. 오. 너를 뭘로 혼내야 될까 이번에는? 아 일단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거 혼날 만한 게 있긴 해요.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자기가 무슨 번지점프 미션 때문에 가평을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와벨리지 다 같이 가자. 너 가자 어떠냐. 야 근데 가평 그 번지점프 있는 곳에 가면 작가님이 나보고 또 그 백퍼 하라고 할 텐데 이랬어요. 오늘가 야 씨발 혜원이 형이 두세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싫다는데 그걸 억지로 밀면서 가겠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내가 거기서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 땡짓 할 때고 그럼 나는 갑자기 한심한 애가 된 것 같은 자격지심이 또 들잖아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저 자칫 보면은 뭐야 와나나가 개새끼네 씨발 싫다는데 또 시킬라 그랬어? 로 은별아? 보면서 봐. 야 씨발 와나나 이 개새끼네. 아니 우리 은별룽 싫다는데 씨발 어쩐지 관상부터가 코도 존나 큰 게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또 봤을 수도 있잖아요. 코는 너도 커졌어 씨발년아. 요즘 저는 대가리 커가지고 혼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언어가 며칠 전에 저랑 무슨 약속을 해놓고 당일날 아침에 탕을 쳤거든요. 솔직히 작가님도 어느 성격 아시겠지만 그렇게 계획적인 애가 그렇게 당일날 약속 취소하고 이런 애가 아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언어가 계속 가평을 같이 가자 이래서 그래 가자 근데 난 당일날 탕칠래 저번주에 너처럼. 아 약간 원호한테 똑같이 갚아주겠다. 네 와장 제대로. 어쨌거나 원호가 탕쳤던 걸 방송에서 방송에서는 모르는 일인데 까발린 것처럼 돼버렸어요. 원호의 치부를 네. 방송에서 네. 공적으로 드러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거 두 가지네. 맞아요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정리해서 그럼 다시 혼낼게. 잠깐만 내가 한 5분 뒤에 다시 전화 줄게. 네. 아 씨발 혼나기 싫은데. 아 씨발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이거 혼내야 되긴 하지만 역으로 나도 작가님도 잘못했잖아요 꺼리를 만드는 거지. 그 물어보자. 여보세요? 그 작가님 5분 뒤에 이제 혼내려고 전화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혼나기가 싫거든요? 근데 작가님도 뭐 잘못한 적 있잖아요 라고 할 그 반박거리 저도 두 개 드렸으니까 작가님도 두 개 정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면 일단 혼나고 나서 그거를 하는 게 어때? 아 그럼 진짜 혼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정리를 해서 너가 기분 나쁘지 않게 혼내볼게 이거를. 네 좋아요. 여보세요? 넌 씨발 이렇게 못생겼냐? 작가님? 너 씨발 생긴 게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해. 작가님 이게 아까 말했던 이유가 아닌 사람들이 너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결국 이렇게까지 널 혼내게 이 지경까지 왔어. 코 수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작가님 아까 말한 이유가 아니신데요? 여보세요? 너 내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그만 찝쩍거려. 나도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친구들이 없어져가지고 진짜 천안에서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커피 먹을 사람도 없고 네가 끊어주세요. 여보세요? 저도 반박할 거리 두 가지 생각해 왔습니다. 좋아. 첫 번째 응?
작가님 친구들한테 집착된 게 제 잘못입니까? 왜 시발 누가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친구들만 데리고 있으래요? 너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원호한테는 플러팅 안 해? 공평하게 해! 너... 원호한테 당장 전화했어. 희동이가 됐던 것 중에 3분의 1편 해. 원호한테 할게요. 여보세요? 오빠. 오 씨발 스팸. 여보세요? 주말에 뭐해? 아 이번 주말에 서울 간다. 친구 만나러. 오빠 나 만나는 게 더 재밌을걸? 너무 예뻐 어떡해. 이번 주말에 볼까? 엄별아 꺼졌으면 좋겠어. 왜 전화한 거야? 아니 나 희동이한테 플러팅한 것처럼 너한테 플러팅하기를 작가님한테 지시받았어. 여기서 내가 어떤 반응을 했어야 너가 원하는 반응이야? 오빠 오늘 누가 이렇게 짧은 거 입고 그래요. 존나 이러마지 씨발로마. 원호야 나 고기 사줄까요 오빠? 주라, 저 오늘 향수 뭐 쓴 거예요? 살냄새야? 미칠 것 같아. 아 씨발! 아 씨발! 여보세요? 희동이가 그 마음이었다. 희동이가 방금 원호 같은 마음이었다고? 희동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저 오늘 향수 뭐 쓴 거예요? 나는 희동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이제는 너 억대? 저 억울하고 슬픈 것도 있어요 작가님. 어 잘 돼보고 싶다고 찔러본 거 작가님한테 얘기해본 거 희동이뿐만 아니었죠. 몇 명 더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 소개조차 안 시켜줬나요? 누구? 예를 들어? 뭐 선열 씨도 있었고. 사람들이 선열 씨 사진 모르지? 너 뺨 맞아. 왜야? 알았어 그러면 선열 씨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 여보세요? 은별아 뭐해? 뭐야 씨발 말 왜 함부로 말을 걸지? 누나 양심도 없구나 은별. 누나야 내가 또 남자 사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씨 누나 나봐. 나 누나 때문에 얼굴 빨개졌어. 아씨 이따 봐. 여보세요? 희동이가 그 마음이었다? 작가님 괜찮아 작가님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도 많아요. 저도 원래 인싸스럽게 천안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인 만큼 카페든 밥이든 늘 친구들과 함께였었어요. 그런데 은별이를 천안으로 데리고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 둘씩 친구들이 사라져서 이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은 아우트로 대신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별이 때문에 천안에서 쫓겨난 수많은 남자분들에게 애도를 표현하는 의미로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이, 하준이, 도윤이, 시우, 은우, 지호, 애준, 민준, 유준, 주원이, 이준이, 우진이, 건우, 준우, 시윤, 수호, 선우, 지후, 서진이, 연우, 윤우, 도연이, 지안이, 이안이, 준서, 현우, 우주, 지훈이, 지한, 시온, 정우, 서우, 유찬이, 승우, 로운, 이든, 시현, 시안, 민재, 지우, 다온이, 시우, 은호, 도아, 하진, 하민, 하온이, 시원이, 지환이, 주환이, 현준이, 이현이, 진우, 재윤, 수연, 유리, 태윤이, 한결이, 치환이, 우빈이, 라온이, 윤호, 도윤이, 윤재, 지호, 노경이, 지유리, 주호, 하랑, 하율, 승현, 하람, 지원, 지민, 준, 유한, 도겸, 도준, 민찬, 민우, 태양, 시훈, 승민, 민성, 도훈, 태호, 시율, 시완, 윤, 민호, 하늘이, 은찬이, 지환이, 지성이, 재원이, 재하, 서원, 건이